택배를 차리러 간다더니 차가 그대로 있는데 안 갔나? 어디 갔지? 신선생! 아직 안 갔네, 택배 찾으러. 비가 지금 계속 오는데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왜 계곡에 가 있는 거지? 신선생. 예. 난리야. 깜짝 놀랐어요. 아유. 어, 아이, 그 전대 빨거야. 응. 이제 택배 차트로 갈려고야. 아이, 비 오는데, 물 좀 늘었죠? 예. 바가지 안 떠 내려갔어요? 예. 그래? 바가지 안 떠는 걸 갔어요? 바가지 어디 썼어요? 종이에 걸쳐놨거든, 가위 있는데. 아, 진짜? 예. 아니 신선생, 예. 뭐 택배 하나 가지고 왜 여기까지 이끌고 올라와? 선생님 이게 무겁고 비워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예. 양이 아, 큰 거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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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신선생, 아이고 여기다 올려봐. 아이고, 아이고, 아, 오, 하나 더 줬네? 예. 안 추워요? 아, 예, 따뜻하네요. 아, 예. 비가 그치고 나니까, 아, 완전 추워졌어요. 완전 추워졌어. 지금, 먹는 식수 들어가는데요. 이 신선생이 안 보여요. 어우, 비가 많이 왔다. 나 물 뚫어 왔어요. 예. 여기 물 담아주세요. 예,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아니고요. 그거. 내가 항아리에다가 좀 담았어요. 구워놨어요. 그 뭐 그거 한다고. 근데 배추는 왜 이렇게 씻어? 이 배추를 왜 이래 놨어요? 아, 배추를요? 예. 이거 이제 국 끓이려고요. 어. 씻고 있거든요. 국 누가 끓여요? 손님 끓이셔야지요. 아이고 이 사람이 말이라 어디야 대박아 지금 국 끓이라 그래. 국을 끓여서 어쩌려고 뭐 과일만 먹는다며. 근데 선생님 배추가 많아가지고요 이거 이제 회복식 한다고요. 어. 그래가지고 배추를 조금 이렇게 그거 생으로 그냥 생으로 먹을 거지. 예. 그거 뭐 하려고 그렇게 낱낱이 씻고 있어요? 아, 안에, 예. 뭐, 흙이라든가요, 어.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돌이라든가, 이런 것을 깨끗하게 해요. 이런다고요? 흙이 이렇게, 이런 거는 생으로 직접 안 하면 잘 안 없어지거든요. 물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예, 비가 와가지고요, 응. 물이 많이 이렇게 내려오니까요. 어. 뭐 관리하기도 쉽네요 보니까. 관리하기도 쉬워. 네. 관리 몇 번 했어요 여기서? 아니 뭐
빨래는 안 했는데 별로. 그 지우개, 예. 그 구리 그 뭐지 저기 뭐 구리 쪽 있잖아요. 예. 그 배추 넣고 한 거. 예. 한번 더 뿌려놨어요. 예. 한번 더 줘요. 회복할 때까지는. 예. 예. 과일 해놔, 준비해놨으니까. 예. 얼른 그거, 저기, 뭐야, 씻고. 예. 더 추워지기 전에 얼른 들어가야 돼요. 예. 이제 뭐 다 씻고 갑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또 추워진다, 가면. 그래요? 예. 영화권인가? 예, 어제까지는 낯설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추워져가지고요. 그, 저, 양말 좀 신고 다니고, 그, 걱정한다, 이거, 사람들이. 양말요? 양말, 그, 좋은 양말 아무리 사도 사정이 많아. 맞아요. 네. 원래, 제가 양말을 안 신는데, 겨울에는. 아무리 추워도, 양말은 절대 안 신거든요. 뭐, 절대 안 신어. 예. 그래서 뭐, 물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봄처럼 겨울에 이렇게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계곡이. 보기 힘든데요. 아니, 어제 있잖아요. 예. 주말에다가 태풍 오는 줄 알아요. 예. 비도 많이 오는데 바람도 얼마나 부는지. 예. 그냥 바람 소리가 큰 거예요. 밤이 추운 게 아니고. 예. 그러고. 어제 뭐 비바람 치고요. 그때는 봄인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요. 제주도에서는 꽃이 피는 있잖아요. 나무에서요. 제주도에서 꽃 피는데 꽃, 아주 추워지면 꽃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마 걔네들이 쇼크를 받고 싶은데. 네. 그러다 꽃 피는 거 다시 뭐 되돌릴 수도 없고 해야겠어요. 그거 힘들게 꽃 피웠는데 그죠? 예.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예. 그래도 안타까울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인구의 고통을 겪을 거야. 그래서 완전하게 인간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꺾일 때가 아닌데 이게 꺾이면 상처가 크다니까. 맞아요. 때를 기다릴 수 있어요. 완전히 봄이 왔는지를 기다려야 된다. 봄도 안 왔는데 잠시 따뜻하다고 봄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꺾일 수는 없었구나. 맞아요. 착각하는 인생이요. 인생도 그렇게 착각을 많이 하잖아. 네. 추워가지고 무장하고 왔어, 무장. 네? 군무장. 선생님, 오늘 저기 뭐라. 예. 그, 얼마나 계곡을 둘락거렸어? 지방을 말로. 오늘, 물도 한 개여섯 바겠어, 뜨고요. 뭐, 개수 씻고, 뭐, 이제 저기 하면 한 10분 이상은 계곡을 둘락거리네요. 아, 운동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씻는 생활. 예. 맞죠? 예. 뭐, 무거운 밖에서 들고 다니는 게, 피 하는 거, 피. 예. 뭐 운동할 필요 없지요. 물만 있잖아요. 이렇게 하루에 한 대여섯 바겠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되게 운동이 되네. 여기서 신선생이 들어와서 축구하는 거는. 예. 여기서 마음 평안하고 의식적으로 의식에서 일하는 게 좋아서 하는 거죠? 예. 내가 의식해서 막 그렇게 막, 응? 예. 너 힘들게 막 이렇게 하는 거 본인이 지금 편집을 싸는 거 맞잖아요? 맞아요? 아니요. 솔직히 말해요. 솔직히 말하면 손님이 한 번씩 시키거든. 신집사를. 하도 구박을. 하도 구박을 했어? 예. 구박하기 전에 미리 자진해서 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자진해서 미리 와가지고요.
나를 태워서 먼저 갑니다. 마무리하고 오세요. 다 하시고. 네. 네. 들고 와요. 아, 이제 다 했어요. 이제 뭐. 사람 팔자 모를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시주살이 할 줄이야요. 손님은 아직 안 오시나 하셨다가 아이고, 아유. 아이고, 다 했어요? 예. 얼른 들어와요. 예.